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과연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어떤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뇌가 사실 중요했기 때문에 뇌과학, 뇌공학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 선생님이 1세대에서부터 3세대로 구분지어서 과연 어떤 원리들이 있었는지 얘기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전개를 해서요. 과연 딥러닝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허밍으로 노래를 한번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허밍을 낸걸 누가 듣고 절대음감인 아저씨가 듣고 악보로 표현해 줄수 있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문가가 없이 그냥 내 허밍을 가지고 음악을 만든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자, 이렇게 허밍을 하는 거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스마트폰이 들을 수 있죠. 스마트폰에는 소리를 듣는 마이크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듣고 나서 스마트폰에 있는 이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작곡, 우리의 음의 높이와 낮이, 길이를 가지고 음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음악도 역시 사실은 특정한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밍, 음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악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호와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악보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 화면에 있는 이 베토벤 같은 아저씨가 없어도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어플을 이용해서 작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라는 게뭐 특별히 어렵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인간이 해야 되는 어떠한 특정한 일을 도와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튜링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튜링 테스트, 인간과 기계를 구분한 테스트, 이것이 1950년도에 이제 등장한 개념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출발되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정확하게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쓰인 것은 이 다트머스에 의해서 존 맥카시라고 하는 이 교수님에 의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56년에.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 1세대,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1세대에서는 정말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학 문제와 이렇게 간단한 언어 정도를 학습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지능처럼 구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1세대 인공지능이 막을 내렸고 2세대 인공지능은 아, 그러면 현실의 이 문제들은 다 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게 지식을 알려주자. 마치 전문가처럼 특정한 분야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지식을 알려주는 이런 개념이 80년대 등장했다가 일상생활의 이 모든 인간의 변수가 다 지식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맞아서 또 막아내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93년대 들면서 아, 그렇다면 기계를 학습을 시키는 거야. 기계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기계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자체가 이런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기계 학습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2010년대 와서 제프린 튼 교수라고 하는 토론토에 있는 교수가 그러면 기계를 학습하는 방법, 기계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 기계가 공부하는 그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냈죠. 그래서 사실 딥러닝 이후로 우리 인공지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또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 인간의 지적 능력, 지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아까 허밍 어플처럼 나의 음을 듣고 내가 허밍하는 걸 듣고 악보로 이 기호와 규칙을 이용해서 악보로 표현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정도 느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내가 인공지능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은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일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은 다 약한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가지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쓰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의 지능처럼 되려면 뭔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어떤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똑똑해져야 될 텐데 바로 그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바로 머신러닝인 겁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스스로 학습해서 예측이나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날씨가 이렇게 되면은 비가 올 거예요. 폭풍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예측이나 판단을 제공하는 기술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문제 해결의 도움, 사람들이 해결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나 판단, 이런 판단을 하면 기존의 데이터로 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제공하는 것을 머신러닝,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이었고요. 그럼 기계를 학습시키려면 어떻게 기계를 학습시켜야 되나? 이 기계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딥러닝입니다. 여기 나왔던 깊은 인공신경망, 우리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인데 그 단계가 매우 깊은 여러 단계에 걸친, 그래서 우리 그때 알파고는 48단계, 그 다음에 최근에 그 IBM사는 바로 152단계까지 결침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의 개념부터 하위의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의 모습을 잘 구조화시켜 놓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보면 그럼 딥러닝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등장했는지에서부터 좀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계학습이 만들어졌을 때는 뭐였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떤 그 데이터들의 특징을 잘 구분을 지어서 이 특징대로 기계를 학습시켜 보자. 예를 들면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귀가 어떻게 있고 입이 어떤 모양이고 수염이 있고 없고 이런 특징들을 인간이 설계를 시켜놓고 이 특징을 바탕으로 기계가 컴퓨터가 다양하게 들어오는 사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인간이 설정해놓은 이거 기준대로 데이터를 막 이렇게 분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그 분류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 고양이를 정말 고양이로 잘 분류할 수 있게끔. 그러면 기계가 아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를 분석하는 거구나.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과 공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공식을 더 탄탄하게 하게 되면 다양한 고양이가 들어와도 고양이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특징 설계, 기계 학습입니다. 근데 기계 학습의 어려움, 선생님이 지난번 설명했지만 이 고양이의 어떤 특징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인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특징을 찾아내는 게 사실 좀 어려웠었거든요. 왜냐면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함에 있어서 색깔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 속에서 개와 고양이를 찾아내는 특징 설계의 어려움 때문에 딥러닝 이전에는 사실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 인간보다 그 성능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딥러닝이었죠. 자, 데이터 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고양이 구글에 검색만 해도 수천, 수만, 수억 장의 고양이 사진이 검색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수십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올리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한 장만 올려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로봇이 물감을 싸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 보여줬어요. 기존의 컴퓨터는 CPU, 물감을 하나 싸가지고 스마일을 그린 거라고 하면 지금은 GPU죠.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병렬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팍! 한 번에 팍! 그래서 모나리자 얼굴이 그려졌던 거 보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제프리 힌튼 교수가 토론토 대학에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해냅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 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유사하게 수학적인 이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무시해도 되는 값이야.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전체적인 배경을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목하는 부분이 있고 무시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무시해야 되는 부분은 날려버리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가중치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해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합쳐지니까 딥러닝 기술이 확 꽃을 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간이 이 고양이의 이미지 속에서 보여지는 고양이, 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고양이 수염이 이게 아니라 고양이 이미지. 컴퓨터는 어차피 고양이 이미지를 보거든요. 이 고양이의 이미지, 이 평면의 화면에서 보이는 이 고양이 이미지, 뭐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각 조그만 이 콩나무만한 부분들의 어떤 색깔, 그림, 모사, 뭐 조금만 이 합쳐져가지고 털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원래는 인간이 특징을 설계해줬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뭐가 있고, 근데 그거를 없애는 거죠. 컴퓨터가 스스로 특징을 찾아냅니다. 아, 요런 특징들이 있는 것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고양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면 특징을 추출하는 거예요. 아, 요런 특징. 이런 특징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한 사진을 고양이랑 사람이랑 뭐 공을 차는 모습을 딱 사진을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고양이를 찾아내고 공을 찾아내고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출력값에다가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공은 공대로 그 과정에서 이미지를 수십 번 분석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점점 작게 봤다가 크게 보고 점점 더 크게 보고 전체 이미지를 합쳐나 가면서 아, 이것은 고양이다. 이것은 사람이다. 이것은 공이다. 라고 컴퓨터가 스스로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인간의 학습 방법을 조금 더 이와 유사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사람의 몸무게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사람의 몸무게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자, 선생님의 몸무게는 80kg이고요. 선생님 키는 184입니다. 그럼 184에서 몸무게 80kg를 빼려면, 아, 키 빼기 수학적으로 얼마 값을 한다면 선생님의 몸무게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편안하게 해볼게요. 자, 몸무게는 키 빼기 100이야. 그럼 여기 공식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 통해서 자신의 몸무게를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겠죠. 자, 이점 하나, 세모 하나, 이렇게 피메일, 여성과 삼각형, 메일, 남성의 이렇게 키와 몸무게의 값을 수집한 것, 이값 하나하나하나가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몸무게를 예측하는데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이 말인즉슨 성능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개념이에요. 기계를 학습함에 있어서 우리가 키와 몸무게 이런 어떤 다양한 변수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는 값들을 입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이렇게 학습을 한 거죠. 만약에 선생님 컴퓨터였다면 선생님이 점차 많은 데이터를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아, 조금 더 정확도와 성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계 학습은 이런 거라면 딥러닝은 뭐냐? 지금 여기에 네모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네모와 동그라미 우리는 바로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자, 네모와 동그라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 네모는 지금 선이 4개가 있고 동그라미는 선이 이렇게 막혀 있고 자, 이 네모의 선부는 서로 지금 각이 이렇게 직각 90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이 선과 선은 맞닿아 있고 뚫려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네모라는 거를 하나하나 단계단계를 거치면서 네모의 특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뇌 속에서는 이미 구분을 한 거예요. 단지 그 시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직사각형, 원 구분이 된 겁니다. 이 특징을 컴퓨터가 똑같이 스스로 하나씩 발견해 보는 거예요. 인간처럼. 근데 그 단계가 어때요? 깊어요. 하나, 둘 단계가 아니라, 선이 4개가 있네? 오케이, 직사각형 이게 아니라, 선이 4개가 있다. 첫 번째 단계, 둔. 4개의 선이 서로 맞닿아 있다. 내각이 이루어져 있다. 직각이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부터, 이게 네모구나. 이게 원이구나.
근데 그 단계가 보통 48단계, 152단계 이렇게 단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다, 딥 러닝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특징을 발견하면서 깊은 단계를 거치면서 학습하는 법. 근데 이 단계를 거치면서 정확한 값이 나온 단계들이 있겠죠? 2단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계. 그러면 거기서 정확한 단계가 나오는 것을 더 강화해 가는 겁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건데, 이 기계학습의 원리가 바로 이런 거였죠. 특징을 설계해서 구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좀더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딥러닝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알고리즘. 기존의 이 특징을 설계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바로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만든 바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무시할 것들은 무시하고 오류가 생긴 거는 스스로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이 알고리즘과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진 빅데이터. 아주 데이터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예를 들면 우리가 고양이 사전 10장을 주고 컴퓨터한테 자, 고양이 특징을 분석해 보래 이거 하고 고양이 사진 10만 장을 주고 고양이 특징을 발견해 볼까? 어떤 게더 좋을까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우리는 더 많은 다양한 형태의 고양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풍부한 데이터, 그다음에 하드웨어의 발달. 아까 얘기했지만 CPU 말고 GPU, 컴퓨터가 더 성능이 좋아진 거예요.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세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딥러닝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력층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 부분은 대각선이네. 그리고 단계를 한참 지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의 얼굴이었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씩 분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좀더 크게, 세 번째 단계는 조금 더 크게, 네 번째 단계는 조금 더 크게. 그러면 단계를 여러 번 거치면서 조금 더 크게 더 많은 걸 보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특징이 나오는 거는 인간이야, 사람 얼굴이야. 이런 형태의 특징은 고양이야. 그러니까 단계를 여러 번 거치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씩 부분씩 보던 것들이 점점 화면이 커지는 겁니다.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화면이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출력값이 여기는 사람이 얼굴이고 이건 고양이 얼굴이고 이런 식으로 값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딥러닝에서 적용된 것이 바로 신경망이라고 했죠? 인공신경망. 사람의 뇌 속에는 뉴런과 시냅스 이런 게 있어서 뉴런에서 어떤 이거 의미가 있어 하면은 다음 뉴런으로 정보를 보내는데 그때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것이 시냅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냅스가 다음 뉴런으로 연결될 때 이것은 정말 더 중요한 정보야, 이건 의미가 있는 정보야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이 값은 이 정보는 조금 더 다음 뉴런에서 더 의미 있게 봐야 돼. 이 값은 방금 앞에서 보면 이렇게 회색인 부분보다는 사람의 얼굴의 윤곽을 나타내는 이 동그라미 선과 코와 눈의 모양, 요런 정보들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요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뉴런들은 가중치를 매겨서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다음 뉴런으로 더 의미가 있게 갈수 있도록. 근데 배경이 되는 요런 회색 뉴런들은, 회색 정보들은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값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중치인데, 이렇게 가중치가 들어와서, 의미가 있다 하면 다음 뉴런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 보내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말한 이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액티비션 펑션에서 활성 함수라고 있는데, 우리 교육 과정상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내가 공부해야 돼, 이건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원리를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에는 천억 개의 뉴런이 있고 이 뉴런들이 서로 100조 개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알고리즘에서는 단계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단계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게 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럼 기계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지도학습. 자, 이건 코끼리야, 이건 기린이야. 정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 비지도. 답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데이터를 분류해보는 것들. 광학습은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이야. 그럼 컴퓨터는 정답대로 할수 있게끔 계속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반복을 통해 가지고 더 잘하게끔 하는 것이,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 지도학습 안에서도 딥러닝을 쓸 수가 있고, 비지도학습에서도 딥러닝을 구현할 수가 있고, 강화학습에서도 딥러닝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방식에다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까지 접해지니까 훨씬 더 성능이 더 나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세 가지 그림이 바로 그건데, 이 지도학습은 강아지의 이미지를 알려주고 강아지대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물론 블루라는 것이 들어왔지만, 강아지의 특징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건 강아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귀가 쫑긋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양이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딥러닝을 적용해가지고 좀 더,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것.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이렇게 뭔가 분류가 안된 데이터들, 이게 뭐야, 막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것들인데, 선생님이 이것들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화 학습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컴퓨터에게 어떤 규칙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이런 게임에 하게끔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컴퓨터는. 그래서 근데 게임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자기가 커서를 왔다 갔다 해보고 하니까 깨지고 점점 점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컴퓨터는 스스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점수를 많이 딸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점수가 나아지는구나, 스스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점수 보상이 따라지기 때문에, 그럼 컴퓨터는 나중에는 이렇게 엄청 잘하죠? 이런 원리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자, 기계학습은 사실 이제는 기계학습은, 아, 죄송합니다. 딥러닝은 사실 딥러닝 이전에는 그냥 컴퓨터가 사람의 어떤 음성을 따라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딥러닝이 나오면서 매우 폭발적으로 그게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사람이 지식, 사람 뇌 속에서 일하는 거를 모방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음성을 인식하고 사물을 보는 거는 딥러닝이 훨씬 더 잘합니다. 사람보다 더 말을 잘 알아듣고 사람보다 더 사물을 잘 구별해내요. 그럼 거꾸로 이용해 볼까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음성, 그리고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으면 반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자, 구글 어시스턴트는 로봇이죠. 인공지능입니다. 구글 프로그램에 있는, 구글 핸드폰에 깔려있는 구글 개인 비서인데요. 보세요. 지금 인간과 대화를 하지만 인간 직원이 이게 인공지능인지 전혀 못 느낄 겁니다. 아까 중간에 표현, 음흠, 음흠, 이렇게 의성어 표현도 가능합니다. 사람을 속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사람과 인간의 차이, 그러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점점 없어요. 그쵸? 자, 여기 오바마 4명. 누가 가짜 오바마일까요? 네, 4명 다 가짜 오바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사물을 인간보다 더잘 보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오바마의 이미지를 다 찾아와서 유튜브에 있는 인공지능, 유튜브에 있는 이 오바마의 이미지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오바마들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거는 신화, 그 중국에 있는 신화통신의 인공지능 아나운서. 역시 이 모나리자 그림을 가지고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죠.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지자동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성과 사물을 인식하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뇌처럼 이제 지적인 것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자, 습도가 70이고 그 다음날 비, 습도가 30이면 아주 맑음, 어떤 규칙을 정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 프로그래밍대로
습도가 70%가 되면 비가 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규칙을 사람이 수정하는 이런 것이 기계학습의 원리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 죄송합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의 습도와 이런 걸 통해서, 이 기계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아, 이렇게 하면 어떤 값을 예측할 수가 있던, 이렇게 될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규칙을 스스로 수정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자, A 값을 넣으면 B가 나와. B 값을 넣으면 C가 나와.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다 일일이 정해서 프로그램은 그냥 입력된 값에 사람이 정한 규칙대로 어떤 결과를 추적하는 거라면 머신러닝은 이제 사람은 그냥 어떤 특징만 던져주는 거예요. 자, 머신러닝, 오늘은 습도와 이런 걸 통해서 날씨를 한번 예측해 보자. 그럼 머신러닝이 지금까지 이 데이터를 다 모아오겠죠? 아, 비온 날의 데이터를 모아보니 습도가 어느 정도 이상되면 비가 왔어. 근데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다 보면 그걸로 스스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아, 좀더 낮추면 되겠구나. 이것은 마치 아까 말했던 우리가 키를 바탕으로 해서 몸무게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공식은 키 빼기 100은 몸무게야. 근데 이 머신러닝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아니, 키 빼기 100이 아니라 99.5 정도로 해야 정확한 답이야. 그럼 이런 답을 스스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딥러닝을 적용한 분야들,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컴퓨터가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아, 이제 다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사물도 인식하고 음성 인식한 컴퓨터가 인식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인식을 바탕으로 그걸 똑같이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봤던 영상처럼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의 화풍, 화가마다 그리고 있는 그 그림 기법이 다르겠죠? 그 그림 기법이 어디 나타나요? 그 그림의 결과에 나타나겠죠? 그 결과에 나타난 그림을 카메라로 다 일일이 촬영하면서 인공지능, 이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한 겁니다. 특징을 학습한 거죠. 이 그림의 특징을. 그 특징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방금 보였던 영상이고요. 이건 쌤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아보면 볼 수도 있는데, 소설도 마찬가지죠. 소설도 단어와 단어와 문맥과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된 거예요. 순서대로. 어떤 이런 논리를 컴퓨터가 이 특징을 스스로 딥러닝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이대로 비슷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소설도 분야도 가능합니다. 보세요. To help families refinance their homes. 아까 보여드렸던 동시에 영상 같은 말을 이미지인데요. 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중 진짜 오바마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답을 알고 정답은 있죠? 4개 모두 가짜입니다. 발음에 따른 오바마의 입모양, 표정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의 목소리를 립싱크해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자, 유튜브에 오바마 영상을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이 빅데이터, 오바마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성능이 좋으니까 이미지를 분석하고 음성을 분석해서
오바마에게 맞는 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좋게 사용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나쁘게 사용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역시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나 시칼이나 똑같은 도구예요. 다이너마이트를 광산에서 광부들이 활용하면 아주 좋게 활용할 수 있지만 테러리스트들이 만약에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은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사례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의 영상을 또 보여주면 급격히 커졌죠. 방긋방긋 잘 웃다가도 갑자기 울음이 터지는 아기들. 엄마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이유 없이 크게 울 때는 안아줘도 울고 뭐 하면은 왜 울까 이렇게. 자, 우리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울음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아이들이 배고플 때 혹은 뭐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울음소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런 특징들을 분류해서 이거는 졸립다, 이건 배고프다 이렇게 알려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자율주행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분야는 엔비디아라고 엔비디아로 한번 검색해보세요. 거기서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에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게 길인지 사람인지 또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딥러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우선 인터넷, 선생님 시간을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15분, 10분 정도 좀 빨리 마치는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 통해 가지고 한번 스마트폰 통해서 이 딥러닝 한번 사례를 한번 찾아볼게요. 딥러닝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근데 이때 주의할 점 뭐냐면 방금 아기 울음소리를 수집하는 것처럼 과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까? 이 딥러닝은, 이 어플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아까 허밍 어플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음성, 허밍을 수집해서 이거를 수학적인 높이를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악보 형태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검색한 이 딥러닝, 이 어플은 어떤 거를, 이 프로그램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분석해서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번 거기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다음에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딥러닝을 쓴다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그냥 주변과 가족과 이런 학교에서 내가 딥러닝을 좀 써보겠다. 인간이 이런 지능을 하는 것처럼 한번 써보겠다 하면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사컷 만화 형태로 노트에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딥러닝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떤 원리인지를 좀 배웠고요. 혹시 내용이 어려우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도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야 되는 내용이 좀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씩 내용을 공부하면서 영상을 선생님 영상을 좀 멈추거나 뒤로 돌리거나 해서 천천히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딥러닝을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랑 제랑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현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딥러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